안녕하세요, 정시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웹캠 한번 켜가지고 같이 녹화하는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 얼굴 나오고 싫던데. 여튼간에 뭐 재밌는 프로젝트 뭐냐, 로만 엠퍼러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딱 들어도 아시겠죠? 예, 로마 시대의 황제들을 복원하는 뭐 그런 거가 되겠는데, 그동안 굉장히 학술적인 걸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건 별로 학술도 안 들어갔어요. 가만 보면은 데이터는 800개의 흉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박물관 같은 데 이미 공개되어 있는 흉상들 사진이 많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황제는 54명이니까 한 사람당 뭐 대충 한 10명, 10개에서 한 20개 사이겠네요. 10개, 20개 정도 사이 되는 황제들의 흉상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아주 뭐 고해상도죠? 고해상도 같은 스타일로 복원해내는 거라고 할수 있겠고요. 결과물이 일단 기본 되게 재밌어가지고 결과물부터 좀 보면은, 네. 아, 요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첫 번째 황제들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첫 번째 황제들, 여기 다섯 분인데, 보시면은,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아, 그다음에 네로. 하,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일단 이분이 이제 아우구스투스인데, 지금 이렇게 이런 흉상들 사진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복원해 낸 거죠. 아, 지금 좀딱 보기에도 좀 카리스마 좀 있어 보이네요. 그다음에 이분이 티베리우스. 그리고 아, 잘생겼죠? 예, 이분이 그 유명한 칼리귤라더라고요. 칼리귤라가 사실은 제일 멋지게 복원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네로. 네로도 뭐 흉상들도 그렇고 뭐 그림도 그렇지만 뭐딱 보기에도 굉장히 좀 우락부락하고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스타일로 생겼죠. 이 프로젝트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 사용한 방식이 아트브리더라고 하는 신경망 도구하고 포토샵을 이용해서 했다 그랬죠. 마지막에 아마 리터치는 포토샵을 중심으로 한것 같고요. 아트브리더가 뭐냐면, 아트브리더가 되게 재밌어요. 이거인데요. 이게 신경망 가지고서 웹에서 서비스할 게 만든 건데, 이제 사람들이 만든 사진들, 사람들이 그 여기저기서 사진들을 구해줬거든요. 이게 몇 장입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900만 개네요. 6900만 개 정도 되는 사진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합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인트로 그 영상을 보면 되게 쉽게 알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사람 얼굴을 웃게 만드는, 여기 몇개 조종하면은, 그 다음에 그두 개를 합쳐서, 예, 사람이 누구죠? 예, 갑자기 이런 기억이 안 나네. 예, 뭐 아니면 이제 화풍을 갖다가 두 개를 섞는다든지, 예, 좀 뻣뻣다 했어?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사람을 합친다든지, 여기만 변형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웹에서 되게 쉽게 할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 이것도 사진이 보면은 이건 네 개잖아요, 네 개. 4개. 예, 이렇게 네 개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쪽 스타일 쪽으로 더 많이 가는지를 아래 위로 조정하면 어떻게 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흉상 사진들 여러 개를 모아놓고서 같이 공통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포토샵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진짜 리얼하게 복원을 해낸 거죠. 이 프로젝트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굉장히 재미있게 아트 작업을 갖다 할수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재밌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코딩 같은 거 없이 간단한 도구, 예를 들어 포토샵 쓰듯이 포토샵하고 겐 도구를 써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주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누구나 할수 있게 됐다,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트브리더 같은 거 이용해서 재밌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죠.